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20쪽이죠. 자, 구장 접속사의 종류와 명사절을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접속사의 종류와 명사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초영문법에서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면,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연결시키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 자, 그리고 종속절을 유도해서 주절에 연결시키는 종위 접속사 또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자, 우리 함께 보죠. 먼저 1번. 접속사는 크게 나누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연결시키는 등위 접속사. 즉, and, but, or, for, so, nor, yet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종속절을 유도하여 그것을 주절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종이 접속사 또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because, when, as, if, though, tha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등위 접속사를 설명하는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Tom and Judy love each other. 해석하면 탐과 주디는 서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and는 탐과 주디라는 두 단어를 대등하게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등위 접속사죠. 다음. It's morning, for the birds are singing. 해석하면 It's morning. 아침이다. For, 왜냐하면 The birds are singing. 새들이 지저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새들이 지저귀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다. 이런 뜻이죠. 접속사 for는 it's morning이라는 절과 the birds are singing이라는 절을 대등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으니까 역시 등위 접속사죠. 다음. I'm learning French as well as English. be as well as a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니까 나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배우고 있다. as well as는 French와 English라는 두 단어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구로 이런 것을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종이 접속사, 즉 종속 접속사를 설명하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Why didn't he come here? Because he's sick. Why didn't he come here? 왜 그는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Because, 왜냐하면 he's sick. 그는 아프기 때문에. 즉, 그는 아프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했다. Because he's sick 다음에 He didn't come here라는 주절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because는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It's so dark that I can see nothing. so와 that의 동그라미. so 형용사 혹은 부사 that 뭐뭐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구문이죠. 따라서 해석하면 It's so dark. 너무 어두워서 that I can se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볼수 없다. 여기 so that처럼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상관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종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을 종이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접속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종류가 정말 많죠. 뭐 등위 접속사, 뭐 종속 접속사, 종위 접속사, 뭐 종속 상관 접속사, 등위 상관 접속사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 용어들을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서 등위 상관 접속사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것이 문장에서 나왔을 때 해석만 제대로 할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죠. 자, 이제 등위 접속사들의 중요한 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and부터 시작해보죠. 자, and의 용법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Time and tide waits for no man. 자, 타이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타이드는 조수, 조류 또는 때, 시기 이런 뜻도 있죠. Time and tide. 자, 세월은 wait 혹은 wait for no man.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죠. 자, 대개 time and tide가 단일 개념으로 세월, 자, 이런 뜻으로 하나의 의미로 쓰여서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 여기 동사는 3인칭 단수형 wait가 되겠죠. 자, 하지만 time and tide를 시간과 시기, 자, 이런 의미로 보아서
복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복수 동사 wait가 오겠죠. 자, 어쨌든 등이 접사 and를 이용해서 이처럼 단일 개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자, 이 문장 앞에서 일치할 때 배운 거 생각나시죠?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라고 했습니다. Slow and steady,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것이 wins the race, 경주에서 이긴다. 자, slow and steady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것, 자, 이런 의미로 단일 개념으로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wins가 된 것입니다. 자, 역시 등이접사 and가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경우가 되겠어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and가 투부정사의 to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Come and see us again.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다시 우리를 보러 와라. 자, 이런 뜻인데요. come 혹은 go, try, send 같은 동사 다음에 and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이런 형태가 되면 and가 to 부정사의 to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 여기 and는 to의 역할로 come and see는 come to see. 자, 이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자, and를 to로 바꿔보겠습니다. come to see us again. 자, 여기 to see, 즉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이런 의미로 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I'll try and do it.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그것을 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try and 동사 원형 do, 자, 이런 형태니까, 자, 여기 and는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y and do는 try to do, 자, 이렇게 되겠죠? I'll try to do it.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서 명령문 플러스 and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들어보죠.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자, 해석해보면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먹어라, and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 너는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자,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혹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접사 if를 이용해서 바꿔 쓸 수 있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자, 해석해보면 If you take this medicine, 네가 이 약을 먹으면, 즉 이 약을 복용하면 You will feel better, 너는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예문을 보죠. A step nearer and you are a dead man. A step nearer.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면 혹은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and you are a dead man. 너는 죽은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이 가거나 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앞에 take라는 동사가 생략되고 목적어 a step만 남은 경우죠. 자, 이처럼 명령법의 타동사가 생략되고 명사 형태의 목적어만 남아서 명사 플러스 and 혹은 명사 플러스 or 자, 이런 형식으로도 가끔 사용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and를 포함하는 상관 접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예문을 보죠. That violinist is famous both here and abroad.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 혹은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 이런 의미의 상관 접사입니다. That violinist, 그 violinist는 is famous, 유명하다. Both here and abroad, 여기서나 외국에서나 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그 violinist는 여기서나 외국에서나 다 유명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예문으로 갑니다. She is both beautiful and intelligent. 자, 이 문장도 역시 상관접사 both A and B가 나왔죠. 자, 그녀는 beautiful, 아름답기도 하고 intelligent, 총명하기도 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등이접사 both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not A but B 구문을 살펴보죠. Not I, but my secretary is going to attend the meeting.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죠. 자, B를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동사는 B에 일치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B에 해당하는 my secretary에 일치시켜서 동사가 is가 된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not I but my secretary, 내가 아니라 내 비서가 is going to attend the meeting. 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 not only A but also B 혹은 only 대신에 merely를 써서 not merely A but also B 이런 구문을 보겠습니다. Not only food but also shelter is needed for the homeless. 자, the homeles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 homeless 하면 집 없는 사람들, 즉 homeless people의 뜻이죠. The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명사가 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혹은 only 대신에 merely를 써서 not merely A but also B. 자, 물론 이때 also는 생략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즉 be as well as A. 자, 이거가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때 동사는 물론 B에 일치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shelter가 단수니까 is가 온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Not only food, but also shelter. Shelter는 안에 들어가 지낼 수 있는 집이나 건물 같은 보호시설을 뜻하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보호시설도 is needed for the homeless.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be as well as A. 자, 이런 구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Shelter as well as food is needed for the homeless. 자, 해석은 똑같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It is true 뭐뭐, but 뭐뭐 이런 구문을 보겠습니다. 3. It is true that he lied, but he had no choice. It is true he lied, but he had no choice. 자, li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lied는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lie는 자동사로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죠. lie, lied, lied 이렇게 변합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자, 그것이 뭐죠? That he lied. 그가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But, 그러나, he had no choice.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경우, it is true that he lied에서 is 가주어, that이야가 명사절로 진주어가 되니까 접속사 that을 문법적으로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that을 생략하고 뒤에 but과 상관적으로 쓰여서 it is true 뭐뭐, but 뭐뭐 이런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true 뭐뭐, but 뭐뭐 이렇게 되면 과연 혹은 정말로 뭐뭐이지만 그러나 뭐뭐이다. 이런 일종의 양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구문은 과연, 정말로 이런 의미를 갖는 부사 indeed나 혹은 틀림없이, 확실히 이런 뜻을 가지는 독립부정사 to be sure를 이용해서 indeed 뭐뭐 but 뭐뭐 또는 뭐뭐 to be sure but 뭐뭐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꿔보죠. Indeed he lied, but he had no choice. He lied indeed, but he had no choice. He lied to be sure, but he had no choice. 자 먼저 부사 indeed를 제일 앞에 놓아서 indeed he lied. 과연 그는 거짓말했다. 혹은 정말로 그는 거짓말했다. But, 하지만, he had no choice.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indeed를 뒤로 보내서 he lied indeed. But he had no choic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he lied to be sure.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은 했지만, but, 그러나 he had no choice.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자, 모두 같은 의미예요. 아래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ndeed, he is very young, but he is wise for his age. Indeed, he is very young. 과연 그는 매우 어리지만, but, 그러나, he is wise for his age. For one's age가 나이에 비해 이런 뜻이니까, 그는 나이에 비해 현명하다. 자,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장을 바꿔보면, he is very young indeed. But he is wise for his age. It is true that he is very young, but he is wise for his age. He is very young, to be sure, but he is wise for his age.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등위 접속사 or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or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I walked 50 miles or about 80 kilometers. 자, 해석해보죠. 나는 50 miles, 50 mile, or, 즉, about 80 kilometers, 약 80km를 걸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등이접사 or는 혹은 자 이런 뜻이 아니라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 되죠.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명령문 플러스 or 이런 구문을 보겠습니다. Be careful or you may hurt yourself. Be careful, 조심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 may hurt yourself, 너는 네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너는 다칠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명령문 플러스 or은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if not 혹은 unless를 써서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보죠. If you are not careful, you may hurt yourself. Unless you are careful, you may hurt yourself. 자, 의미는 다 똑같으니까 따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Unless가 쓰이는 절에서는 부정한 not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or를 포함하는 상관접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either A or B 이런 구문이 나오네요. 자, 함께 보시죠. Either my brother or my sister will drive you to school. 자, drive와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rive A to B 하면 A를 B까지 태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으로 주어가 될 때는 동사는 B에 일치시키죠. 자, 따라서 either my brother or my sister, 내 형이나 누나 중 한 사람이 will drive you to school, 너를 학교까지 태워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습서 예문을 하나 보죠. This book is neither interesting nor instructive. 자, 여기 neither와 n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어느 쪽도 아닌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this book is, 자, 이 책은 뭐뭐이다. neither interesting nor instructive. instructive가 교육적인 이런 뜻이니까, 자, 이 책은 재미도 없고 교육적이지도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neither A nor B는 이와 같이 A도 B도 어느 쪽도 아닌, 자, 이런 식으로 양자 부정을 나타냅니다. 자, neither A nor B가 주어일 때는 either A or B처럼 동사는 B에 일치시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and 뭐뭐 not,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nor가 포함된 구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never seen him, nor do I want to. 자, 등이접속사 nor는 뭐뭐도 또한 뭐뭐 아니다. 그래서 and 뭐뭐 not,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해석해보면 I have never seen him,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 nor, 또한 Do I want to?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 자, 정리하면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또한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nor 다음에 절이 올 때는 nor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원형의 본동사 또는 nor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도 nor 플러스 조동사 do 그 다음에 주어 I 그 다음에 원형의 본동사인 want 자, 이런 식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설명 예문을 보죠. He was not present, nor was she. He was not present. 그는 참석하지 않았고, nor was she. 그녀 또한 참석하지 않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nor plus 비동사 was, 그 다음에 주어 she. 자, 이런 어순으로 nor 이하가 도치되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명사절을 유도하는 종속 접속사 that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접사 that은 뭐뭐라는 것, 자, 이런 의미로 주어, 목적어, 혹은 부어, 혹은 동격의 명사절을 이끕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자, that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를 보죠. That he is honest is certain.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is certain, 확실하다. 자, 종속 접사 that은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즉,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대개 가주어 it을 내세우고 that절을 뒤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가주어 it을 써서 바꿔보죠. It is certain that he is honest. 자, 이 문장 구조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아직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죠. 자, 이번에는 that절이 보어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 truth is that he did not want to go there. The truth is, 사실은 뭐뭐이다. That he did not want to go there. 그가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사실은 그는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 이런 뜻이죠. 종속 접속사 데디아는 명사절로 주어인 the truth의 주격 부호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the truth is that 절.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that 이하이다. 자, 이런 의미로 하나의 구문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이번에는 that 절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함께 보시죠. I know that you are trying your best. I know you are trying your best. I know that. 나는 데디아를 알고 있다. You are trying your best. 자, try one's best가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보면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종속접속사 데디아는 명사절로 타동사 know의 목적어가 되죠. 자, 이 경우 접속사 that은 구어체에서는 보통 생략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이번에는 that절이 동격의 명사절을 유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he rumor that he is leaving is not true. The rumor that he is leaving, 그가 떠날 것이라는 소문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자, 이런 뜻인데요. He is leaving은 그는 떠나고 있는 중이다. 자, 이런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자, leave가 왕래 발작 동사죠. 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leave 같은 왕래 발작 동사가 현재 진행으로 쓰이면 가까운 미래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The rumor that he is leaving에서 종속접속사 that이야는 the rumor와 동격이 명사절로 되어 있죠. 자, that이 동격의 명사절이 되는 경우는 뭐뭐라는 뭐뭐. 자, 이런 의미니까 그가 떠날 것이라는 소문. 자, 이런 식으로 the rumor equal that he is leaving.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명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 if와 whether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if와 whether는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많지만 자, 때에 따라서 뭐뭐인지 어떤지 자, 이런 의미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명사절을 이끕니다. 자, 예문을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주어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Whether he will resign or not is very doubtful. 자, resign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사임하다, 사직하다 이런 뜻이죠. 자, 명사형은 resignation 이렇게 됩니다. 자, 발음에 주의하세요. 자, doubtful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의심스러운, 자, 이런 뜻이니까 whether he will resign or not, 그가 사임할지 안 할지는 is very doubtful, 매우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 그가 사임할지 안 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종속접속사 whether가 이끄는 whether he will resign or not은 명사절로 주어로 쓰인 것입니다. 자, whether가 이끄는 절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때는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처럼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주어가 될 때는 if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whether가 이끄는 절은 문장 제일 앞에서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if절로 바꿨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f he will resign or not is very doubtful. 자,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경우도 가주어 is 쓰는 경우에는 whether나 if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을 가주어 is를 내세워서 바꿔보죠. It is very doubtful whether he will resign or not. It is very doubtful if he will resign or not. 자, 이처럼 가주어 is 쓰는 경우는 whether, if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whether가 이끄는 절이 보호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 problem is whether we can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자, 해석해보죠. 자, 문제는 우리가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에 finish it, 그것을 끝마칠 수 있는가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whether 이하는 비동사 이제 보호로 쓰인 명사절이죠. 자, 이렇게 whether가 이끄는 절은 보호로 쓰인 경우에는 아주 포멀한 경우 말고는 if절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음으로 if나 whether가 이끄는 절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죠. I wonder if he will go to America or not. I wonder whether he will go to America or not.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자, 뭐가 궁금하죠? If 혹은 whether he will go to America or not. 자, 그가 미국에 갈 것인지 혹은 가지 않을 것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나는 그가 미국에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f he will go to America or not 혹은 whether he will go to America or not은 타동사 wonder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죠.
자, 따라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if, whether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음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Everything depends on whether he will come here on time. 자, depend o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epend on 하면 뭐뭐에 달려있다 또는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도 있죠. Everything depends on. 모든 것은 뭐뭐에 달려있다. Whether he will come here on time. 그가 제 시간에 여기에 올 것인가에. 자, 정리해보면 자, 모든 것은 그가 제 시간에 여기에 오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hether가 이끄는 절은 전치사 on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죠. 자, 이 경우에도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자,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 있는 경우는 가주어 it을 내세우고 whether가 이끄는 절이 진주어가 되는 경우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 두 가지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언제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안 되는지 정말 혼동스럽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Whether he will resign or not is very doubtful.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자, 하지만 if he will resign or not is very doubtful.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문장 제일 앞에 주어로 쓰인 명사절에서는 if가 쓸 수 없다 그랬어요. The problem is whether we can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자, 이것은 맞는 문장이죠. 자, 하지만 whether 대신에 if를 써서 The problem is if we can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자, 이 문장은 매우 포멀한 표현이니까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I wonder whether he will go to America or not. 자, 이것은 맞는 문장이죠. 자, 그리고 I wonder if he will go to America or not. 자, 이 문장 역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whether, if 둘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Everything depends on whether he will come here on time. 자, 이것은 맞는 문장이죠. 자, 하지만 everything depends on if he will come here on time. 자, 이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whether가 이끄는 절은 올 수 있지만 if가 이끄는 절은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if는 명사절을 이끌 때 진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20쪽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복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첫째로 가야겠죠?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